그다음에 여러분 그저 그 어디로 한번 가냐면 543페이지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어떻게 한다? 꼭 나온다 이게. 아 근데 이게 매도인은 무슨 책임? 그게 이제 도표로 그린 게 어느 거냐면은 553페이지.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이게. 그렇지. 543페이지 담보 책임인데 몇 페이지? 543페이지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인데 이게 도표가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에? 553페이지, 10페이지 후에 도표 요거 어떻게 해야 되노? 숙지 여우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절마저거는 무조건 여우를 한다 이러기 때문에 무슨 지? 숙지 다른 말로 기업 조금 더 쉽게 암기 그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응? 그럼 이게 뭐냐면, 에?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매매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매도인 무슨 건? 재산권. 그래서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매수인은 뭐, 대금. 응? 지금 약정. 그 다음에 이행은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매매 계약은 무슨 행? 어떻게 이행? 동시행. 박치기. 박치기가 무슨 이행? 동시행. 박치기가 무슨 진할? 그렇지. 아, 이제 무슨 진할? 하면 오리지널 팍 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 거지. 그게 되어야 된다고. 누가 하고 공부했으면? 천일생.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천일생한테 배웠으면 천일생 스타일로 변해야 그게 딱 80점 넘어가지. 천일생한테 배웠는데 막 자기가 옛날에 공부하던 형식으로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거 뭐 57.5점이라고. 그게 천일생한테 배우면 천일생 스타일로 가야 80점으로 간다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그 선생 스타일로 가야 몇 점? 80점 간다고. 자, 근데 이제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치기? 박치기지. 근데, 여러분, 돈은 주면 무슨 벽? 완벽.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어떠한 재산권? 아니, 재산권, 어떠한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이렇게 해야지. 이건 돈만 주면 무슨 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어떠한 재산권? 재산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만약에 재산권에 하자 있다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되노? 거절. 거절하면 되지. 무슨 이행을 가지고? 동시행. 그래서 동시행은 완전한 재산권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무슨 이행을 가지고?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돈 주기 전에 하자가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아까 동시행이라는 게 동시에 이행하자 하는 말은 저번에 저 거꾸로 무슨 절? 거절. 누가 거절? 누가? 매수인이 해야지. 누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무슨 절? 뭐에 하자가 있으면? 돌아가냐. 재산.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그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주기 전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없다.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이행? 동시행. 행사하면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어떠한 재산권 이전할 때까지? 그렇지, 완전한 재산권이야. 근데 돈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맞지? 뭐 하거나, 그럼 여러분, 매수인은 돈 주면 무슨 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인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중요하다.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진행되려면 전제가, 무슨 죄가? 전제가 누가 매수인이 대금을 무슨 두, 모두 뭐 했다? 지급했다.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고 빨리 1차 동시행. 그 관념이 들어가야 된다. 다른 선생님이 여러분 매도인 담보 책임 없고 저 선생님이 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설명한지 어떤 사람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무조건 담보 책임이 아니고 뭐 다 줬다? 그렇지.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책임 없다? 무슨 이행?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 체결할 때 1차 하자가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돈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을 2차적 책임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몇 차적 책임? 2차적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하자가 무엇 때문에 하자가 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성질은 여러분 책에 있을 텐데, 됐습니까? 예. 어디 있냐면 543페이지 찾습니까? 네. 밑에 성질 셋째 줄, 둘째 줄, 둘째 줄, 법정이면서 무과실. 무슨 정? 법정이면서 무과실. 법정이라는 건 민법 규정에 있는 거고, 그럼 뭐 때문에 하자가 있건 간에 아까 매수인, 매도인은 돈 받고 나면 뭐 때문에 하자가 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뭐 진다? 책임진다. 지금 어디 찾고 있노? 543 밑에 성질 A 둘째 줄 다수설은 무슨 책임이면서 법정이면서 무과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무슨 과실? 무과실. 그래서 그 다섯째 줄 채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슨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법정이면서 무과실이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특정물 매매. 무슨 물 매매? 특정물 매매든. 여러분, 아까 뭐, 여러분, 특정물은 이게 원래 이제 좀 설명이 그런데, 한 개가 있는 건 뭐, 특정, 여러 개 있는 건 뭐, 불특정. 뭐, 한 개만 예술품 이런 거는 특정물이지. 무슨 품? 예술. 이런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무슨 벽? 빨리 완벽. 그렇지.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뭐 특정물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어떻게 한다? 인정된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 이 하자. 그래서 이 하자는 언제부터 있었노? 처음부터 있었다.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다. 어?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 내용은, 여러분, 매도인, 금방 뭐랬노? 매도인 이런 말 하면 매매에서만 쓰는 단어다. 매매라는 말 안 쓰고 매도인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디에만 쓰는 단어? 매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그럼 자, 매수인 돈 다 줬는데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하자가 있다? 됐습니까? 하자가 있다? 뭐, 대금 감액. 깎아주세요. 뭐 주세요? 깎아주세요. 하자가 매우 크다 무슨 죄? 해제. 무슨 불? 환불. 누가 잘못했노? 매도인 약속 뭐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또 그건 아까 불특정물, 불특정물은 여러 개 있는 무슨 물? 종류물을 불특정물이라 한다. 그럴 때는 어? 새 물건으로 주세요 하는, 교환해 주세요 하는 건 뭐 완전물 급부청구권. 근데요, 한 개만 있는 경우에서는 완전물 급부청구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특정물에서는 완전물 급부 없다. 자, 그러면 누가 책임을 묻노? 빨리.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뭐 다 주고 난 뒤에? 꼭 돈 다 주고 났는데 하자가 조금 있다? 무슨 감액?
대금감액 일부 돌려주세요 하는 거. 매우 크다. 무슨 불, 환불, 무슨 재, 해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불특정물, 종류물일 때는 뭐, 완전물, 거푸청구 네 개. 그 어디에 있는 거다? 매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매매에서 하자보수 수리해주겠다, 없다. 밖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매매에서 무슨 보수 없다? 하자보수 없다.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집 지어주는 거, 이거 도급에서만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닌 것 하면 아까 무슨 보수? 하자보수. 매도인에서는 아까 매매, 아까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거부 요렇게 몇 개 있다? 네 개니까 거기에다 뭐 집어넣어가지고 하자보수 넣어가지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닌 것 하면 무슨 보수? 하자보수는 매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도급에서 있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담보 책임 성질은 제일 중요한 머릿속에 전 선생님만 강조한다. 다른 선생님 거 강의 들어보면은 돈 다 줬다라고 강조하는 선생 한 명도 없더라, 이때까지. 뭐 다 줬다? 돈 주기 전에는 무슨 책임 없다? 진짜 잘 배웠다. 돈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 있다? 됐습니까? 했을 때, 아까 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적다? 무슨 감액? 내가 크다, 무슨 죄? 해제? 누가 약속 못 지켰다? 매도인?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불특정물 종류물일 때는, 해제 대신에, 무슨 죄 대신에, 해제 대신에 새 물건 주세요. 이건 뭐, 완전물 거푸청. 그래서, 완전물 거푸청구는 불특정물 종류물, 같은 말이다. 하고, 무슨 보수 없다? 하자 보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 민법에 있는 법정 책임이면서 무슨 과실, 무과실. 이거,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 무슨 적불렁, 원시적 불렁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물건 팔면서 우리 있죠. 물건 팔면서 환불 교환 안 됨. 싸게 파는 대신에 환불 교환 안 되니까 뭐 면밀히 살피고 사세요. 나중에 환불 교환 안 됨. 됐습니까? 무슨 규정?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그럼 여러분 거죠. 이 담보 책임 묻는 거 제일 한 거, 그래서 어디 가노? 백화점 가잖아요. 백화점. 무슨 점?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백화점. 죽는 사람도 아줌마를 죽는 데 살리는 데가 무슨 점? 백화점이잖아요. 죽어가는 아줌마도 어디에 가면은? 백화점. 아, 산다고. 신기하게. 아, 백화점 가면 살거든. 죽어가는 아줌마도 살리는 게 백화점이라고. 죽겠다 하잖아요. 백화점 딱 대보다 놓으면 잘 돌아요. 근데 남자들은 백화점 가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아가 뱅뱅뱅 돌다가 남자들은 나오는 구멍을 못 찾는다고. 근데 여자들은 뭐다? 이 담보 책임 외우라면 못 외우는데 백화점 매장은 구석구석 다 외웁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다 외우잖아요. 진짜. 근데 남자는 딱 백화점에 대보다 나오면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아서 못 나오고 있다가 마누라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그죠? 그게 특징이라고. 어쨌든 이게 그죠? 그래서 백화점 가서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환불해 주세요. 찍소리 안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 양심불량인 사람도 많다. 자, 근데 이제 가는데 그럼 간단하다. 뭘 가냐면은 여러분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있죠. 이때 있잖아요.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이전하면 되잖아요. 했는데 나중에 이행기에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돈 다 받는데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어떻게 하면 돈 돌려주고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그럼 간단하다. 앞에 제목이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 돈 다 줬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 이제 못 받게 됐다. 무슨 죄? 해제, 손해배상. 알면서도 돈 다 줬다고. 누가? 매도인이. 매수인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지금 다른 사람까지만 누가 취득했어?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하기로 했다고. 근데 누가 취득 못하게 됐다? 매도인. 그래서 이전 못 받게 됐다. 처음부터 누가 알고 있었다?
매수인이 그럼 준 돈만 돌려받으면 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 간단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에 게 중요하다. 앞에 게 그 어디 가냐 53 53 553페이지 빨리빨리 맑게 알아들어야 못 알아듣고 너무 환 미쳐버린다. 뭐삼? 그렇지, 오삼. 앞에 게 중요하다. 여러분, 아까 어떻다? 전제. 전제. 돈 다 줬다. 돈 다 줬는데, 뭐 다 줬는데? 다 줬는데, 자, 그 담보 책임, 일부 전부 타인의 권리. 이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잖아, 지금.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데. 누구는 돈 다 줬는데, 이 구조가 되는데, 이건 무조건 예우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돈 다 줬는데, 지금 누가 취득했어?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한 데, 지금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됐다. 1번, 거기 어디에?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누가 이전 못 받는다? 매수인이 어쨌든 이전 못 받잖아요. 뭐 다 줬는데? 돈 다 줬는데 매도인 그럼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했는데 매도인이 어쨌든 이전 못 하게 됐다고.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책에도 그런 설명 없고 그냥 요건데 다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돈 다 줬다? 매수인. 매수인 돈 다 줬다.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온다. 근데 이건 알면은 쉽다. 뭐 다 줬는데? 돈 다 줬는데 누가 취득했어?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했는데 어쨌든 매도인이 취득 못하게 됐고 이전 못 받게 됐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전 못 받게 됐다? 그럼 뭐 해야지? 돈 돌려받아야지.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일 때도 알면서도 돈 다 줬거든. 누구 능력을 믿고? 매도인 능력을 믿고 돈 다 줬는데 어쨌든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 못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는 무슨 죄만?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끝. 자 다시 앞에 제목이 중요하다. 뭐 다 줬는데? 권리 이전 못 받,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해서 누가 기준이다? 여기는 매수인 이전 못 받게 되었다. 무슨 죄? 해제. 자, 일부 타인의 권리. 됐습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 자, 돈 다 줬다. 자, 100평, 100평. 자, 한 필지 100평. 몇 평 값 줬다? 100평. 몇 평? 100평. 자, 100평 값 줬는데, 뿌리 매수인이다. 그럼 갑하고 계약해가지고 몇 평값 줬다? 100평. 근데 90평은 갑거고 10평은 병거더라고. 그래서 어리 몇 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100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100평값 줬다고. 그럼 갑도 자기 몇 평? 90평. 그럼 요 90평 팔아먹을 생각으로 몇 평 취득해가지고 10평 취득해서 100평 이전할 계획으로 했는데 나중에 병이 무슨 박이로? 알박이로 안 팔다, 못 팔겠다 하더라고. 그러면, 갑은 지금 몇 평값 받았노? 근데 90평은 누구고? 자기 거죠. 자기 거는 이전할 수 있죠. 근데 몇 평 이전 못 하게 됐다? 10평. 그러면 어쨌든 어른 몇 평값 돌려받아야지? 10평.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간단하게. 됐습니까? 그럼 앞 제목이 자. 앞 제목이 중요하다고. 전부 이전 못 받게 됐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게 됐다. 몇 평값 돌려받아야지? 10평.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간단하게. 그럼 누가 약속 못 지켰노? 그래서 매도인. 그러면 어른 대금 감액 10평값 돌려받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오는 거다. 예우는 게 아니고. 자, 자, 다시 또. 자, 그럼 좋다. 몇 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100평 갑거는 몇 평? 90평. 그럼 자기는 이제 자기 토지도 팔아먹을 우리 꼭 100평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했다고. 근데 나중에 병거는 10평인데 병이 무슨 박이로 나가더라? 알바이. 그래서 갑거는 자기 거는 이전할 수 있지만 병거는 이전 못 받게 됐다. 이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른 몇 평값 줬으니까 몇 평값 돌려받고 10평. 그걸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거나. 근데 그럼 만약에 90평만 가지고도 을이 목적 달성 가능하면 10평값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말뜻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을이 꼭 100평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 만드는데 95평이 있어야 학원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몇 평이 있어요? 95평. 그래서 자기는 100평 계약했는데 90평만 이전 받아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노 여러분?
그렇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게 어떠냐면, 그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표현한다. 무슨 존?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하면은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고. 원칙은, 자, 다시. 원칙은 그냥, 자, 고개 들고, 제목, 일부 타인의 권리 하면 일부 못 봤죠?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일부만 봐도 90평만 가져가도 아무 필요가 없다. 근데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그럼 자, 일부가 10평 평권 줄 알면서 누가 장담하기에? 100평 필요하다 하니까 값이 내 90평밖에 없어. 그러면 너가 10평 취득했고 100평 이점해. 무슨 K? 오케이. 해가 100평 값 줬다고. 근데 누가 알바기로 나간다? 병이. 그래서 값 자기 거는 이전할 수 있지만 병 거는 이전 못 받게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누가 알고 있었다?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그런 경우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제목이 중요하다. 제일 앞에 전제 조건. 제일 중요한 건 전제 조건. 전제 조건. 뭐다 줬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담보 책임은 그거를 딱 머릿속에 쥐고 있어야 된다. 돈 다 줬는데, 자, 첫 번째 간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이전 못 받게 되었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게 되었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밑에도 마찬가지다.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대.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몇 평값 줬냐면 100평값 줬다고. 무조건 100, 몇 평? 100평. 자,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위에 거는 일부가 평거. 근데 100평이 필요하다니까 자 갑이 줬다. 몇 평이라고 줬다? 100평. 근데 나중에 을이 실측해보니까 그럼 뭐래노? 실측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다. 그걸 수량부족이라는 말 쓴다. 그런 경우는 어쨌든 몇 평 줬으니까 몇 평값 돌려받고 10평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90평만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그걸 잔존 부분이 매주하지 않았을 경우 하면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자, 근데 요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여기는 10평이 평결한 거 알아도 누구 능력을 믿고? 갑의 능력을 믿고 100평값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처음부터 90평밖에 안 되는 거는 됐습니까? 100평값 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수량 부족일 때는 악인 경우 아예 담보 책임 없.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세 개. 자, 뭐가 중요하노? 지금 몇 개 했노? 세 개. 자, 기억한다. 제목 외운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자, 고개 들고. 막 책 보려고 하냐면, 그럼 내가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외우면은 시험 떨어진다. 외우면 이거 나오면 못 맞춘다. 요거는 매우 못 맞추고, 안 가면 느낌이라도,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뭐 다 줬다? 여러분, 근데, 막 돈 나, 자기가 당하면은, 막 자기, 여러분, 그죠? 밖에 나가보면, 10원이라도 손해 안 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공부할 때는 막 손해가 나도 꽉 있거든. 지금 뭐 다 줬다? 이전 받았는데 이전 못 받게 됐다. 전부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대금 감액. 수량 적다. 대금 감액. 그거 간단하잖아요. 다시 뭐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 이제는 돈 다 줬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이거 담보 책임은. 근데 여러분,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 담보 책임은 사람들이, 만약 다른 선생님은 적을 강조 안 하거든. 그냥 담보 책임만 하니까 여러분이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배웠잖아요. 돈 다 줬는데 못 받는다. 무슨 죄?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대금 감액. 그렇지. 그것까지 끝난다. 근데, 자,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 그럼 매수인이 몰랐다.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여러분, 잘 한번 해봐라. 그럼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무슨 죄 없다? 손해배상 없다. 간단하다, 그거. 그러면, 이거 막 어떤 사람이 외우는데, 외울 필요 없고, 딱 했잖아요. 매수인이 몰랐다. 자, 누가 기준? 매수인.
매수인이 몰랐다 끝에 무슨 배상 있다 손해 매수인이 몰랐다 손해배상 있다 하면 OX 어? 매수인이 아니 다시 매수인이 몰랐다 하면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어 잘하네 그렇게 나온다고 어렵게 막 이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는 시스템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모든 시험에 매매가 들어가는 시험에 무조건 담보 책임 내거든 내는데 중개사는 큰 거 나온다고 지금 이때 그 기출 문제 풀어보면 근데 막 뭐 사람들이 막 갑이 어려게 어쩌고저쩌고 개뿔나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앞에 뭐 가지고 시작 빨리 자 다시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세 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간다 용익 자 용익권에 의한 제한 무슨 권에 의한 제한 용익권 자 근데 내가 돈 다 주고 용익권에 의한 내가 뭐 누가 돈 다 주고 매수인 돈 다 주고 소유권 이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이거는 완벽하게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쓰고 있더라고 대표적인 게 어떻게 주택임대차지 뭐 다 주고 하는데 그게 주택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쓸 수 있죠 그럼 지금 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소유권은 이전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당장 뭐 못한다 그렇지 사용 못한다고 돈 다 줬는데 사용 못하거든 그래서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기간이 무슨 금 남아있더라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그 정도면 내가 참는다 하면 무슨 사용 못하는 기간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렇게 한다고 그게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어? 자 앞에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좀 담보 책임하면 전제 조건이 매수인이 돈 다 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목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다섯 개 다시 무슨 지금 몇 개 했노? 네 개 했지 무슨 부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담보적은 좀 이따가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첫 번째 돈 다 줬다 두 번째 제목 여는 거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에서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냐. 누가 상태가? 매수인이 자기가 다 이전 받을 걸로 믿고 돈 다 줬다고. 근데 지금 재산권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못 받거나 일부 적거나 일부가 타인의 권리가 있거나 다른 사람 쓰거나 해가지고 한다는 걸 하자가 있다는 걸 누가 몰랐다? 매수인이 몰랐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 어 그게 그거 나온다 딱 그다음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어느 게 중요하노 그렇지 매수인의 선악 그게 중요하지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4번까지 지금 용익증 제한까지 매수인이 선의는 무슨 배상 있고 손해 네 개 지금 용익적 제한까지다 매수인이 뭐 악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끝 그거 가지고 낸다고 이따 이올 필요 없고 시스템 그러면 아까 있죠 담보 책임 어쩌고저쩌고 딱 나왔는데 매수인이 모르고 있었다 끝에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근데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데 손해배상 하면 OX X 오케이 그치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럼 간단한 항상 지금 누가 책임 묻노 매수인이 누구한테 어 잘하네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것만 되면 그러면 항상 시험은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항상 시험은 뭘 가냐면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요건이 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매수인이 선이면은 무슨 배상 있고 손 몰랐고 알면은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자 채측기간 행사기간 그거 잘 나온다 행사기간 행사기간은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는 이건 이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이거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 어디냐면은 그거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와 나머지는 아까 매수인이 몰랐다. 아까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과 근데 기간이 언제냐면은 몰랐다는 경우는 알았습니까? 몰랐어. 행위시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안 날로부터 1년. 악인 경우는 그 밑에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 그것만 고른 거 가지고 낸다 간단하게 시험은
느낌 왔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럼 이거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쭉 이거 시험은 이렇게 도표처럼 내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내노? 문장을 가지고 내잖아요. 그 문장을 가지고 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얘기하면 이거 도표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되었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됐죠?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 이전 못 받는 거 아까 전부 타인의 권리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 1년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OX? X 그지? X고 나머지는 전부 타인의 권리가 아니면 매수인이 몰랐다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면은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오케이. 악이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몰랐다? 무슨 배상이 있다? 오케이.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 맞춘다. 모의고사 다음에 나올 때.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아까 다시 네 번째 용익적 제한. 무슨 적 제한?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매수인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자, 돈 다 주고 샀는데 자기가 지금 뭐 못한다? 사용 못한다. 그걸 네 번째 용익적 제한. 뭐, 무슨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전세권. 무슨 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뭐 못한다, 사용 못한다,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렇지. 악인 경우는, 아, 그 다음 또 기간이 조금 남아있다, 아까. 기간이 조금 남아있다,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런 경우는 역시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근데 처음부터 살 때, 지금 다른 사람이 쓰고 있대 이게 무슨 거는 취득하지만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자기가 제대로 뭐 기간 일정한 기간 뭐 못한다 사용 못한다는 거 알면서 살 때는 돈 다 주고 삽니까 싸게 삽니까 싸게 깎았죠 깎았다고 이미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매수인이 지금 용익적 제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 알면서 살 때는 이미 가격에 고려 이렇게 하거든 어디에 고려? 고려 이 말은 어떻게 돈 다 주고 산다 싸게 산다 그랬죠 그래서 용익적 제한은 매수인이 악일 경우에 아예 담보 책임이 없다 그치 그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합니까 앞에 출발이 중요합니까 출발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매수인의 요건이 중요하고 행사 기간이 중요하고 그런 걸 가야 된다고 여기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이게 알면은 서비스다. 이게 나올 때 서비스다. 이거 딱 보면은 딱 답이 보인다고. 근데 막 문제집에도 나오고, 모의고사 칠 때도 나오고, 이거는 계속 나오거든. 근데 안 해놓으면은 미쳐버린다. 뭐다 줬다? 뭐다 줬다? 돈 다 줬다? 뭐라고? 응? 자, 지금 몇 개 했노?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 네 개. 자, 담보적은, 담보적 제한. 여러분, 담보적은, 여러분, 담보적은 저당권이 설정됐다. 예를 들면, 잘 봐라. 저번에 저당권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집, 3억짜리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샀다고, 병이. 요거. 사는 방법 몇 가지가 있댔노? 그렇지. 3억 다 주고 사는 방법과 얼마? 2억. 이걸 이행인수하고 이렇게 한다. 무슨 인수? 이행인수한 경우 2억 주고 산 경우는 담보 책임 못 묻는다. 누가 갚아야지? 매수인이. 근데 얼마 다 주고 샀을 때? 3억 다 주고 샀는데 그럼 누가 갚아야지? 매도인이 갚아야지. 못 갚았다. 저당권은 사람을 따다 낸 게 아니라 뭐 물건 하면은 담보 책임. 됐습니까? 그럼 못 갚아가지고 실행 당했거나 안 그럼 자기가 실행을 막았다고 돈 주고 하면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러면 요거 잘 나오는데 요걸 그 전세,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담보적 권리에 대한 제한. 저당권, 전세권 줄치고 무슨 적? 담보적 제한. 담보권에 의한. 무슨 권에 의한? 담보권에 의한 제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선이든 악이든 똑같다. 뭐든 선이든 악이든 선이 악이 동그라미 그 두 개다가 묶어서 두 개. 선이 악이 있잖아요.
요거는 똑같다. 무슨 악이 똑같다? 선이. 누가 선이 악이? 매수인. 매수인! 아까 좀 매도인 없다, 아무것도. 그러면 아까 선이면 무슨 배상이 있노? 어, 악일 때도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다, 이게. 시험 문제는 요거 나온다, 요거. 다시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알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근데 매수인이 알아도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저당권만 넣으면 이건 당연히 이건 담보적인데 전세권하고 저당권 전세권이 같이 넣으면 이건 담보적이다. 근데 전세권만 나오면 어디에 그 바로 위에 무슨 적 용익적 제한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저 말을 알아듣지만 만약에 중간에 요 딱 강의 듣는 사람은 설마 저게 무슨 말 하고 있지? 한 개도 못 알아, 진짜 한 개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만큼 듣는다는 것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자, 근데 요 유일하게 악일 때도 손해배상 하면 요건 뭐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 또는 저당권 전세권. 전세권이 항상 저당권 물고 나오면 담보적 제한. 전세권 혼자 나오면 뭐 용익적 제한. 이거 이런 경우는 그럼 자 어쨌든 알면서 돈 다 주고 샀다. 근데 만약 실행당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실행당했잖아요.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자기가 대신 갚아가지고 실행을 막았다 구상권. 행사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무조건 손해배상 있는 거 하면 뭐 담보적 권리 한 잔. 하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럼 실행당했다는 얼마 다 주고 샀는데 3억 다 주고 샀는데 2억 주고 샀을 때는 담보 책임 못 묻죠 그지? 3억 다 주고 샀는데 뭐 자기가 갚았거나 실행당했다 담보 책임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어쨌든 이건 실행당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못 받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 빈칸에 무슨 기간 제한 없다? 제척기간 제한 없다. 지금 됐습니까? 곧 다섯 개를 가지고 냅니다. 자, 이제 이걸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이렇게 하죠. 그죠? 왼쪽에 무슨 하자? 권리 하자. 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자, 고개 들고 다섯 개.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그 순서대로 요거. 다시 몇 개? 다섯 개. 다시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요 다섯 개 요거. 거기서 첫 번째, 다섯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은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지? 그 다음 특히 다섯 번째, 담보적 제한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 악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그 외에 네 개는 선의, 매수인이 선의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오케이. 그것까지만 하면 된다. 그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 첫 번째, 다섯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적 제한, 곧 첫 번째, 다섯 번째는 무슨 기간 제한 없고, 자, 나머지 세 개는 선이면은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면은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그렇게 하면 담보 책임 무조건 맞출 수 있대. 꼭 나온다. 그거 나온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전부 타인의 권리 하면 일단 선이든 악이든 무슨 죄? 해제. 선이면은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는 무슨 죄만? 해제만. 그 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이든 악이든 대금감액. 선이면은 대금감액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감액만? 대금감액만. 그 다음에 악인 경우 아예 담보 책임이 없는 거. 수량부족 용익적. 다시 뭐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용익적은 악인 경우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선의 악이 똑같은 것, 담보적 권리 한 제한. 됐습니까? 요 다섯 개 가지고 잘 낸다. 지금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은 다음에 문제 풀이 해도 문제 풀이 할 때 일단 저 말을 알아들으면은 여러분 추합격. 무슨 합격? 추합격. 이게. 아, 이게 꼭 나오거든. 이 정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대요. 지금 여러분 뭐, 머릿속에 남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남는 거는 조금 계속 반복해야 되고 아 선생 뭐 알아듣겠어 뭐 하겠어? 알아듣겠어 하면은 추합격 지금 요거 할 때 딱 보면은 알거든
그럼 요것도 아까 처음 담보 책임 시작할 때 들었다 지금 알아듣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 할 때 안 들고 인터넷에서 담보 책임 안 할 때 중간에 들어왔다 지금 절마적인 무슨 소리 하고 있지 한 개도 못 알아듣는 게 이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자,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다시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은 여러분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 나오면 뭐 당했다? 돈 다 주고 샀는데 뭐 실행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자기가 막았다. 구상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또 유일하게 뭘지라 또 악일지라 또 무슨 배상이 있다. 그렇지. 누가 악이? 매수인. 그렇지. 아우 이제 잘하네. 전부 다 매수인에 대한 요건이라고. 매도인에 대한 요건 없다고.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여러분 요것도 좀 잘, 요거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한 개 또 있다. 한 개 예외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자, 요거는 여러분 자, 근데 요 지금 자, 요런 매도인 의 담보 책임 하면은 여러분 크게 몇 개 있냐면 아까 매도인은 아까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재산권은 아까 권리, 꼭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재산권이다 아니다? 이지. 그 이전했는데 매수인이 돈 주고 이전 받았는데 이전 받아야 되는데 돈은 줬는데 이전 못 받게 됐다. 무슨 죄? 해제. 그래서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과 무슨 이? 권리. 요거는 아까 재산권 이전 받았는데 권리 완벽 여기 권리는 뭐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무슨 권? 소유권 하는데 뭐 아예 이전 못 받거나 일부 못 받거나 이런 거겠니?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자, 그럼 요거는 소유권은 확실하게 이전 받았는데 무슨 권은? 뭐 다 주고?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아까 용의권은 아까 사용 못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이 이전 받았는데 사용 못 한다.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밑에 물건의 하자. 뭐의 하자? 물건. 요거는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물건은 고장났다. 요로 생각하면 된다. 무슨 권 이전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됐습니까? 고장나가지고 뭐 못한다? 사용 못한다. 이게. 간단하게. 그럼 아까 요 물건에는 몇 개가 있노? 한 개가 있는 특정물과 뭐, 불특정물. 그냥 특정물은 원래 한 개 아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히 헷갈리니까 요거는 몇 개만 있다? 한 개. 요거는 여러 개인데 이걸 다른 말로 종류물이란다. 무슨 물? 종류물. 자,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다. 뭐 나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지금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돈 다 주고 샀는데 제대로 작동 안 한다. 빨리 무슨 죄? 해제. 해제는 다른 말로 고치면 환불. 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 담보 책임에서 뭐가 중요하댔노? 매수인의 요건. 누구의 요건? 아까 돈 다 주고 매수인은 아까 선이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 손해배상? 없다 하고 근데 요 물건에 대한 담 아까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선의만 이야기하면은 뭐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이 있다고. 위에 권리에서는 뭐이기만 하면은 선의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근데 요 밑에 물건을 하자는 특정물 하자, 종류물 하자, 둘 다 똑같다.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어야 돼. 그래야 무슨 죄? 환불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똑같다. 그러면 그 물건 하자에서는 뭘 갖냐면 아까 매수인 지위, 매수인의 요건. 빨리 매수인의 요건. 선의 및 무과실이. 그럼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거. 선의 및 무과실이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근데 그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됐습니까?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교환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노? 완전물 거부청구권.
하고, 그 다음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행사기관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건 아까 뭐, 선의 및 무관시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요거는 하자 발견한 날로부터 6월. 짧다. 권리는 몇 년? 1년. 물건은 뭐? 6월. 끝. 그거. 잘 된다. 꼭 나온다, 꼭. 어떻게 나온다? 꼭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문제 한번 해보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자. 555 555페이지 빨리 넘겨라. 찾았습니까? 예.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한 매매. 자, 수량한 지정하는데 실제 면적 계약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 권리 분야 수량 부족이죠. 자, 거기에 돌고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악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매수인이 선의일 때라만 담보 책임 묻는데 맞습니까? 예.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끝. 자, 미치지 못한 거 틀린 거. 자, 선인 경우는 무조건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악인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수량은 선일 때만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됐습니까? 예. 그래서 미달 부분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고? 1번이지. 선인 경우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 틀린 거 몇 번? 1번. 여러분 아까 근데 만약에 5번처럼 잔존 고 수량 적어가지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선이면은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인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하자 담보 책임. 여러분 자 아까 좀 지금 우리 담보 책임 몇 개 했노? 두 개. 권리와 물건. 다시 뭐? 권리와 물건 두 개 했잖아요. 근데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 여섯 자. 그냥 하자 담보 책임 하면 빨리 물건 고장 하기 위해서는 자 고기 들고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제척 기간은 몇 월? 6월 갑니다. 자 근데 또 조금 어렵다. 근데 건물인데 토지 샀는데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로 본다. 다시 토지 샀는데 뭐 못 짓는다? 건물 못 짓는다. 토지 확실히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근데 법령 제한으로 건물 못 짓는다. 건축 허가 뭐 못 받아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로 본다. 무슨 하자? 그러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발견한 날로부터 매달 6월 거치고 간다. 자, 틀린 거.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축 불가능한 경우는 뭐 어디에다 동그라미 목적물 하자. 무슨 물 하자? 목적물 하자. 그 다음 하자 담보 책임에서 발생한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아까 몇 월입니까? 6월 제척 기간. 그 다음 3번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이 뭐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한 경우는 책임을 뭐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은 담보 무과실임으로 하자 발생 그 확대에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 부분을 손해배상 범위를 뭐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답은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1번. 1번이 아니고 몇 번? 5번.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번? 5번. 답 5번으로. 밑에 판례도 안 맞고 그렇다.
되겠습니까? 틀린 거 몇 번? 5번. 1번이 아니고 몇 번?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여러분 거죠. 자,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여러분, 하자가 있어도 내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배제 특약 할 수 있는데, 배제 특약 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어떤 거냐면,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금방 물어넣어.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고, 뭐가 없는 것처럼,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앞으로 하자가 발견되면 책임지지 않겠다. 누구는 알고 있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은 무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하자는 뭐하고, 알리고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은 뭐다? 유효. 근데 알고 있는 하자를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제3자에게 이미 권리를 이전해줬다. 예를 들면 가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여러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나중에 제3자의 그 가등기권자가 압류가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은 권리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 경우에도 나는 뭐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하면 무효. 그래서, 자,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은 그대로 뭐 한다? 유효한데, 그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 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를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과 이미 제3자의 권리가 설정 이전해 줬다고. 이미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또 대표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제3자의 권리가 발동되더라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게 몇 번이냐면은 거기에서 지금 4번, 2번에 4번.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고지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면제 특약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뭐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환매. 무슨 매? 환매. 잠깐 쉬었다가 조금 정리합니다.